자, 오늘 심을 씨는 해바라기 그리고 황색 코스모스 그리고 냉이 이 세 개를 심을 거예요. 아, 자, 해바라기입니다.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꽃이죠. 태양을 그리워해서 늘 태양만 바라본다는 그런 꽃.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태양의 신 아폴론을 바라보는 아폴론의 아들이었던가요? 그리고 변해서 꽃으로 변했다는 해바라기. 예, 그럼 뭐 내용은? 꽃말은 태양의 꽃? 예, 뭐 워낙 유명한 꽃이니까. 예, 해바라기 꽃입니다. 알맹이가 굵은 거 보니까 그 꽃이 한 봉우리로 된 그런 꽃인 것 같아요. 그 외성 해바라기라 그러나요? 그 꽃들이 또 작은 것들이 많이 그 있는 게 달려 있던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한 줄기에 꽃 하나가 그 커다랗게 달리는 뭐 그런 종자인 것 같습니다. 자, 요거를 모종판에 두 개씩 넣어볼까요? 두 개, 그리고 두 개, 두 개. 예, 뭐 한 손으로 하려니까 그 자꾸 개수가 안 맞습니다. 잠깐 쉴게요. 그리고 이렇게 모종판에는 이 밭에서 가져온 거름이 된 흙인데 뭐 물기가 없어서 지금 뭐 거름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뭐 표가 안 날 거예요. 거름이 된 흙이고 밑에 바닥 베이스는 이걸로 깔 거고 그 다음에 위에는 용토로 덮을 거예요. 사실 뭐 모르겠어요. 밭에 해바라기를 그렇게 많이 심을 공간이 있는지. 근데 이것저것 제가 보면 뭐 그렇게 밭도 안 큰 사람이 뭐 이렇게 많이 뭐 이 꽃 갖다 심고 저 꽃 갖다 심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뭐 나무라실지도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 상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웨딩이라 그럴까요? 이제 뭐 취미삼아 하는 그런 그 농사니까 제가 뭐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가꿔보고 싶은 대로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. 예, 이래서 나중에 이제 뭐 잘 되는 거,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그런 구분이 지원하면은 이제 재미가 조금 시들하면은 그때는 잘 되는 것만 심겠죠. 이것저것 안 하고. 아, 자. 일단 그 도트락골드 이거 저 화초용 분갈이용 용토로 위에를 덮어줬습니다. 물론 조금 뭐 빈대들이 있어요.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그 심기로 하고요. 자, 요 이때 중요한 거 이렇게 세 개를 한 가지 모판에 심으면은 나중 되면은 어디에 뭐 심었는지 몰라요. 뭐 기억한다 해도라도 기억이 잘 못해요. 그래서 이렇게 이름표, 뭐 인식표인가요? 요거 꽂아주는 거. 네. 또 중요한 마무리입니다. 자, 나중 이제 이래놔서 또 싹이 날 때 한번 더 찍고 그 더 찍어서 올려볼게요. 한 개가 빠졌네. 아유, 미안하게. 지렁이가 한 마리 같이 왔었네요. 오늘이 4월 26일 심은 꽃이 상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. 해바라기는 아직 아무것도 나지 않았습니다. 냉이 역시 아무것도 안 났고 황색 코스모스만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. 바라는 황색 코스모스가 제일 빠르네요.
오늘이 4월 28일. 이제 황새 코스모스는 뭐 옮겨 심어도 될 만큼 많이 자랐네요. 우리 해바라기님은 조용하시고, 냉이는 싹이 안난줄 알았더만은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. 드디어 해바라기 씨들이 이제 발화를 하기 시작하네요. 예, 뭐 지금 12개 심은 것 중에 지금 4개가 났는데 뭐 계속 나올 것 같아요. 그리고 황새 코스모스는 뭐 벌써 다 자랐고요. 냉이들도 싹을 많이 피웠습니다. 아주 작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거의 발화를 한것 같아요. 오늘이 5월 2일입니다. 자, 모종 상태인데요. 해바라기는 뭐 대체로 잘 발화됐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개가 발화됐네요. 예, 12개 중에 7개가 발화가 됐고, 황새 코스모스는 뭐100%다 발화가 됐고, 뭐 냉이도 거의 100% 발화가 됐습니다. 자, 뭐이 상태에서 이제 옮겨 심어야 될것 같고요. 그동안 시행했던 그 씨앗 발화 관찰, 자,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